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따라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유재 트렌드 김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휠이 팍팍 오는 SF9 클래스입니다. 2016년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데뷔했죠. 평균 키 181로 무대 위를 런웨이로 만들어버리고요. 연차가 쌓일수록 성숙미를 물씬 풍기더니 이번에는 39금 섹시미를 보여주며 판타지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선사하고 있는 SF9 클래스. 오늘은요, 습구의 아기 토끼 영빈 그리고 백사자 조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예! SF9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주호입니다. 아, 빨랐어, 빨랐어. 아, 용민 씨, 용민 씨. 아, 야, 주호가 잘생기긴 했죠. 네네, 우리 잘생겼죠. 우리 예, 섹시 토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기 토끼로 인사드립니다. 용빈입니다. 아기 토끼에서 섹시 토끼 된 거 아니었어요? 아, 약간 오늘 또 네. 염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섹시해지지 않았나. 아, 정말 섹시해. 정말 정말 섹시한 모습 많이 봤고 이번 무대에서 또 주호 씨 크롭. 아, 굉장히 또 본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원래 아기네. 아니 지금은 이제 식단 관리 안 해도 되죠, 이제? 아니요, 아니요. 저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갈수록. 아, 아니 원래 밥 두 공기씩 막 때려 넣고 이런 친구인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섯 끼를 먹어요. 식단상. 아, 자주. 네. 네.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불리고 있어요. 불린 다음 쫙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맞아요. 아. 그래서 할 만해요? 아니면 버거워요? 어때요? 아,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떻게 힘들지. 아, 근데 또 예. 막상 운동까지 하고 나면 예. 보람차고 또 하루가 좀 알차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은 좋아요. 아, 정말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요즘 또 영빈 씨도 운동 시작했거든요. 네. 아, 아주 저희가 약간 지금 운동 그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날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SF9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데뷔가 2016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데뷔한 동기들 그때 정말 전쟁 같은 해였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팀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동기들이 있는지 또 10년 전 2006년으로 가면 그때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연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컴백 소식이 들리면 이번에 또 어떤 컨셉으로 나올까란 기대감이 있었죠. 한국의 레이디 가가, 이정현의 철수야 사랑해가 200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철수야 사랑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현 씨는 정말 그 당시 독보적인 컨셉의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SF9 하면 또 독창적인 퍼포먼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번에 틸드롭 안무 시안 보고 어떤 느낌이 빡 들었습니까? 원래 저희가 안무가 두 버전이에요. 예. 원래 안무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번 저희가 컴백하면서 들고 나왔던 안무 시안은 네. 좀 더 파격적인 좀 섹시함이 네.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파격이 붙었네요. 섹시에서 파격 섹시.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영빈 씨는 우리 SBS 인기가요에서 뮤비 버전의 그 안무 옛날 맞아요. 안무 그 정말 저희 잘 봤는데 네. 왜요 왜요 왜 웃어요 왜 조 씨? 진짜 존경. 아 진짜 다 봤지. 근데 거기는 어떻게 이제 습관적으로 옛날 안무 하신 거예요? 아 원래 저희 인기가요 제작진 분들이 예. 좀
예뻐해 주셔가지고 안무를 바꿀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칭찬해. 네, 또 판타지 분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네, 그래서 예전 안무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만족하죠? 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이거 뒤에 이제 주호씨 파트가 바로 이어지는데 항상 맞아요. 그 제스처로 주호씨의 그 맞아요, 입장을 맞아요. 돋보이게 해주잖아요. 맞아, 넘겨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주호씨 어때요? 그런 사인을 딱 받고 나올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각자의 파트에 집중하느라 뭔가 내 것만 해 하면 돼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리더니까 또 네. 저한테 넘겨주면 네. 저도 좀 삐를 받고 더 나가는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 저도 보통 막 제스처를 미리 안 짜고 예. 현장에서 프리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예. 이렇게 넘겨주면 저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배려의 아, 왕이에요. 배려의 왕.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매번 그레이트한 무대를 보여주는 걸그룹이죠.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흑모랜드. 모모랜드가 2016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모모랜드 뿜뿜 흐르고 있습니다. 모모랜드 그 주희 씨가 예, 독특한 캐릭터로 또 혼자 광고도 하고 또 모모랜드 또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요. SF9 이번 활동하면서 탐나는 광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이번에 네 사실 뭔가 저희는 뭔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광고보다는 보통 네. 광고들 보면 컨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분들이 나와서 막 워킹하면서 뽐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 SF가 하면 아, 너무 잘 어울리죠. 뭔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긴. 왜냐면 전체가 다 비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면 뭐 스포츠웨어 이런 거 광고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웨어 너무 좋지만 네. 개인적으로 라면. 왜요? 라면. 이유는요. 많은 음식점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는데 라면을 원하는 이유는? 저는 라면을 하루 3끼 평생 먹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라면 러버입니다. 네. 그러면 단체로 워킹 해가지고 딱 분위기 잡은 다음에 라면을, 라면을 먹는 거지. 그렇지. 야, 아, 혹시 뭐 두 분 다 이제 작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멘트 네.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라면을 딱 먹고 마지막에 포인트로. 라면은 인생이다. 라면은 인생이다. 라면은 인생이다. 인생이다. 마음에 들어요, 영빈 씨. 어때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라면은 인생이다. 아니면 또 있어요? 제가 실제로 라면을 먹고 키가 컸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로운이도 라면을 먹고 키로 큰 거를 그래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저희처럼 키 크고 싶습니까? 라면을 드세요. 괜찮은데? 뭐 반전 있는 카피입니다. 반전. 그러면 이거 어때요? 걸리적거리게 말고 면리적거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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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고. 아니 저는 사실 티얼드롭이라 그래서 안약이나 이런 광고를 저는 우리 SF9 티얼드롭하면 깨끗하고 그래서 안약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연락 주세요. 사실 저희는 뭐든 너무 좋죠. 예, 또 네. 광고에서 만날 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빨리 파란 하늘 위를 훨훨 날고 싶네요. 일단 이 노래 들으며 상상여행 떠나보자고요. 거북이의 비행기가 2006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거북이 비행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정영민은 잠깐 숨기고 섹시미 드러내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죠. 가요계 슈팅스타 아스트로가 2016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원으로 보입니다. 자, 차은우 씨가 연기자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분도 영균주호 씨 올해 웹드라마 남자 주인공 캐스팅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이미 지금 촬영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날만 남아 있는데, 자 영빈 씨 버블업에서 네. 자 그 티저 보는데 막 얼굴 선우 가리고 막 티저를 못 보는 막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뭐가 제일 좀 어색한 거예요? 제가 연기를 처음 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런 약간 로맨스적인 그 모먼트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네. 예. 아 그래서 얼굴을 가리며. 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눈빛은 살아 있던데요, 영빈 씨? 아 그랬나요? 네. 아 우리 판타지들한테 예 러브 눈빛 한번 쏴주세요. 있네. 잘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마스크를 쓰고 눈빛만 보니까 찬희 씨의 그 눈빛이 있네 지금. 지금 마스크를 끼니까 예, 그 눈빛이 연기자 눈빛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주호 씨는 두근두근 방송사고. 네. 뭐 제목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 주호 씨 많이 아직 놀라면 안 돼요. 네, 더 많이 남았습니다. 다 알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요. 왜 제목이 적응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She'll Be Love라는 네. 제목이었는데 네. 저도 기사 나오기 하루 전에 듣고 네. 되게 와 이랬는데 조금 느낌이 원 제목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네네. 근데 예. 오히려 웹드라마스럽기로 하고 드라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좀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재윤 씨 러브 인 블랙홀하고 감독님이 같다면서요? 그 감독님께서 예. 도꼬빈 감독님이시고 재윤 형 러브 인 블랙홀 감독님이시고 이번에 저랑 또 하게 됐는데 예. 너무 좋으시고요. 예. 또 되게 젊으시고요. 예. 그래서 되게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이제 내일도 또 촬영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재윤 씨라든가 또 앞서 또 연기자로 우리 이름을 네. 떨친 로운 씨, 찬희 씨 그리고 다원 씨도 얼마 전까지 멸망 드라마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뭐 얻은 팁이라든가 뭐 큰 도움이 된 거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전에 찍었던 것들이 예. 좀 시트콤도 있었고 예. 해서 막 애드립들이 많잖아요. 예. 애드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그건 좀 다원 씨가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 근데 그때는 다원 형은 네. 촬영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바빴죠. 찬이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예, 예, 예. 찬이야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한 게 좋을까 예. 그랬더니 그냥 해 그것만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해 네, 제일 뭐라고. 좋은 조언이네 그냥 해 그래서 그냥 했더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네, 그냥 해 아, 그러면은 그런 애드립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좀 팁을 주세요. 요런 거는 나의 애드립이었다. 제가 생각보다 정적이지 않고 좀 톤이 업돼서 친 건 다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네, 네 저희가 네. 방송 볼 때 좀 주목해서 볼게요. 네. 네. 아, 그 영빈 씨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 특별히 아, 요 친구가 나의 이번 연기에 좀 도움되는 말을 해줬다. 사실 멤버들이 되게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네. 첫 연기다 네. 보니까. 근데 뭔가 연기로서 제가 또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지만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멤버들이라면 어떻게 연기했을까? 그렇지. 이걸 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로운이라면 네. 어떻게 했을까? 주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멤버들이 워낙 또 축하도 많이 해줘서 거기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기가 말을 못했구나. 네, 그래서 그냥 혼자 묵묵히, 괜히 부담 줄까봐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멤버들이 되게 약간 제가 그러니까 멤버들만 아는 저의 모습이 있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연기한다니까 왜냐면 전 연기 레슨도 안 받았었거든요. 연습생 때. 그래서 멤버들이 약간 와 영빈이 형이 연기를 해?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가지고 약간 되게 그래도 좀 긴장이 풀리는 덕분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연기할 줄 몰랐는데 또 그 연기를 하고 있고 네. 예, 또 새로운 도전이었고 예, 두 분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내고요. 9월 방영 예정이죠? 네. 네. 두 작품 다. 저는 이번 여름쯤일 거예요. 지금 이제 곧 그러면은 8월에 방송된다고요? 네, 사실 아직 저도 들은 게 없어서 밀당. 9월입니다. 9월에 두 분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뭔가 초기 네. 오셨나요? 신뢰가 너무 가요. 제가 판타지니까. 감사합니다. 9월에 여러분 네. 두 분의 웹드라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200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모든 장르가 다 가능한 연예인입니다. 공연 장인 싸이의 연예인이 200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싸이 씨는 예, 피네이션 수장이기도 하잖아요. SF9의 수장 리더 영빈 씨. 자, 영빈 씨 얼마 전에 우리 SF9이 재계약 전원 재계약이 일찍 체결됐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휘영 씨가 라디오 나가가지고 네. 내가 이제 영빈 형한테 처음 그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휘영 씨한테 그 얘기를 일찌감치 이제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굉장히 일단 고마웠고요. 사실 뭐 멤버들이 다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끼리 뭔가 의논은 하진 않았는데 멤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계약을 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고 고마웠던 네. 순간이었습니다. 네, 조 씨 어땠습니까? 이번에 전원 재계약. 뭔가 그 벌써 그 시기가 왔다라는 게 좀 맞아.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기분도 이상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재계약이 성사가 되고 나서는 이젠 진짜 가족이 되겠구나 이로써 정말 왜냐면 전 7년을 넘으면 정말 가족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 연습생 기간도 엄청 길었잖아요 주호 씨는. 맞아요, 그 맞아요. 앞에 기간까지 하면은 그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뭐 강산이 바뀌었죠 강산. 뭐 FNC에서 뭐 많이 네. 아 좀 큰 부분을 차지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재계약 이제 했으니까 네. 이제 더 찐 가족으로 패밀리로 맞아요. SF9 무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팬들 소원이라면 다 이뤄줄 것 같은 아이돌이죠. 다채로운 매력으로 우주 뿌시는 우주소녀가 2016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이룰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소녀가 이 곡 나왔을 때 이루고 싶은 거를 이 자리에서 말하고 갔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SF9도 올해 이루고 싶은 거 말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음악방송 1위를 음악방송 1위 이룰이 이룰이라 이룰이 이룰이라. 자 주호씨는요? 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국가일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맞다 맞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무브 3차 경연에서 1위 했잖아요. 네. 그런 무대 한 번 더 한 번 보고 싶어요. 뭐 원하신다면 끝나고 이따 한번 출까 가능합니다. 나 무브병 아니 그래서 주호 씨는 그때 네. 3차 경연하고 막 1위하고 이제 이랬을 때 눈물이 막 흘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안 흘린 척했다 막 이런 거 제가 들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놀라기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 있을 때 눈물 좀 흘리면 어때요?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왜 그 창피해요? 이게 사실 그 이제 저희가 선배 쪽에 있었던 네. 팀이기도 했고 네. 다 너무 동생들이고 친한 동생들인데 네. 뭔가 제 인상 첫인상에서 네. 뭔가 여기서 눈물 또르르 흐르면 뭔가 괜히 쑥스러울 것 같았어요. 쑥스러워서 네. 그리고 뭔가 안 믿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살짝 숨어서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니 좀 쑥스러워가지고 얼마 전에 그 찬희 씨 음악중심 마지막 방송 때도 본인이 네. 카메라에 이제 걸리는데 네. 그 카메라에 걸리는 게 무안해가지고 막 형 뒤로 숨고 막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랬어? 숨바꼭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얘기 좀 해줘요. 왜 쑥스러웠어요? 일단 예진님한테 제가 막 꽃다발도 드렸어야 그렇죠, 됐는데 그것도 원래 찬희 씨 걸로 가져나간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예진님 거를 네. 드렸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신호를 주신 게 저한테 예. 빨리 주라는 줄 알고 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 예. 그래서 이랬던 거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이게 좀 애매한 거. 주는 사람도 애매한 거야 그게. 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타이밍이 맞아요. 타이밍이. 그리고 이제 재윤이 형 뒤에 숨은 건 그 앞에 보이잖아요 모니터 영상이. 보이죠. 예진님 타이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 옆에 걸려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그래서. 좀 걸려서. 네, 제 스스로가 되게 걸리적거려서 재윤이 형 뒤로. 아니에요. 바로 숨었거든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괜찮은데. 숨어서 또 오히려 근데 뭐 저희는 뭐 재미있는 영상으로 예, 돌려보기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끝나고 무브를 한번 또 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설레네요. 이거 셔츠 좀만 위로 말면 됩니다. 아우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사색 보컬로 귀호강을 책임졌죠. 가창력 넘사벽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Hold the Line이 2006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SF9의 주호 영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SF9 러브게임 혹은 SF9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2016년에 뿌걸 2기로 데뷔하고 5년 뒤 2021년에 역주행의 아이콘이 됐죠. 이제는 정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가 2016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바람 흐르고 있습니다. 뿌걸은 수식어가 확실하잖아요. 꼬북자, 매보자, 단발자 막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네네. 두 분도 판타지가 지어준 많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기 토끼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은 아기 토끼가 아기 토끼. 아, 네. 무조건 아기 토끼. 아토. 그리고 아토. 새로 생긴 게. 네. 그 도토리 닮았다고. 네, 도토리. 네. 네. 그래서 요즘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도토리 닮았다는 거. 네, 머리가 약간 도토리 네, 같아서. 귀여워요. 아, 그러고 보니까 토끼 그 엔딩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거 인가죠, 인가. 네, 혹시 비하인드 있나요, 그 엔딩? 아, 그날 네. 제작진 분 그 PD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엔딩 할 거니까 네. 최대 13초인가요? 네. 줄 수 있다고. 아, 근데 진짜 긴 시간이야. 13초면. 진짜 거의 제일 긴 엔딩 시간인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 개를 하셨구나. 막 하트랑 그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 좀 시간 아쉬워요? 지나고 네, 네. 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웠어요? 왜냐면 PD님께서 진짜 기회를 주신 건데. 아, 뭔가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글 써서 보여주거나 주거나 판타지 사랑해 이런 거 쓸 수 있죠. 네, 그런 걸 좀 못했어가지고 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판타지 사랑을 쓰세요. 네, 영상 아니,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때 하고 싶었던 거 있다면 우리 지금. 13분도 들 수 있어요. 그럼 예. 예. 아, 감사합니다. 팬을 즉석에서 PD님이 건네주겠어요. 판타지 사랑해 하고 하트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주호 씨 엔딩도 기억나요? 하트. 전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4초가량 더 길었는데요. 네네. 제가 수전증이 있습니다. 네, 수전증이 있는데 예. 엔딩을 잡았어요. 예. 잡아서 저는 원래 잔드러 건배 모양을 한 건데 나 잔드러 건배 너무 좋아해. 네, 손을 떨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진짜 리얼로? 네, 근데 이걸로 한 5초 동안 잡혀 있었는데 잡혀 있었어요. 방송상 시작하기 전에 나 손을 너무 많이 떨어서 조금 잘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제가 백전증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수식어는 백전증으로 가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르죠. 저는 좀 벡토벤 좋아했어요. 그래, 벡토벤. 나도 벡토벤 좋아요. 되게 보람찬. 네. 벡토벤 좋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주호 씨 곡이 저는 뭐 좀 실렸을 줄 알고 봤는데 곡이 네네. 없어서 사실 맞아요, 좀 아쉬웠는데 맞아요. 스포를 또 하나 하셨더라고요. 내가 다음 앨범에 곡 하나를 넣을 예정이야. 이제 무서워요. 아, 감정이 있네요. 처음에 놀랐다가 깜짝 놀랐다가 무서워지고. 아, 제가 이제 팬사인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 제가 들은 거예요. 아, 제가 되게 많은 곡들을 준비를 해놨어서 네. 보여주세요. 네. 오! 자, 뭐라고 쓴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판타지 나 엔딩 요정했다. 사랑해요 인기가요 제작진분들 판타지 사랑해요.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하트 예, 한쪽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엔딩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 네. 글씨체가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너무 잘 썼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벡토벤 얘기해. 네, 벡토벤에서 많이 써놨는데 많이 써놨는데 네. 그 티얼드랍이 원래 거의 올해 초에 준비를 해놨던 앨범이고
녹음은 작년 말에 했던 거라서 예. 그때까지는 제가 완성을 못 시켜놨어서 그랬고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앨범용 말고도 또 따로따로 준비해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 네, 기다려주시면 많이 제가 가끔 예. 연습실에 가면 예. 옆방이 이제 우리 백토벤의 예. 방이에요 근데 네, 항상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은 백토벤이 뭘 계속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아, 계속 곡 작업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여기 들려오는 음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항상 백토벤한테 아 그게 되면은 뭐 쓰레기통에 넣어지는 곡이 있다면 아 본인한테 선물해달라고요? 아니 들려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요. 아, 그러면 네네. 뭐야? 뭐요 형 이러면 옆방에 있더라고요. 공욕심 있어 공욕심. 그래서 실제로 같이 작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와 진짜. 네, 실제로 했고. 아, 스포 요정이야 지금 여기. 아 이거 말해도 괜찮아요 백토벤님?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네. 아 그 현 이제 어쨌든 작업을 했다니까 너무 네. 지금 이제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기대할게요. 네, 스포 요정.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 사실 판타지들이 들어야 될 음악인데 또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아, 곡까지는 네. 제가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네. 나오면 제가 정중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2006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가요계뿐만 아니라 예능계, 뮤지컬계, 브라운관까지 섭렵한 그룹이죠. 만능돌 슈퍼주니어의 유가 200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유 흐르고 있습니다. 뭐 슈퍼주니어는 뭐 최강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죠. 뭐 거기는 톰과 제리부터 해서 뭐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는데 두 분은 아, 이 멤버와 나는 가장 최강의 케미다. 한 분씩 뽑아주세요. 이런 게 진짜 잘 맞는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아즈라고 네. 형아들의 그 케미가 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랑 인성이 재윤이 아. 이번에 화보도 찍었다고요. 자 어떤 컨셉으로 촬영했습니까? 이번에 약간 좀 핫한 느낌으로 찍어봤는데요. 네. 오늘 어제 잠깐 그 영상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형아들의 좀 그런 섹시미? 섹시한 형아미 형아미 네, 형아미가 좀 담기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성 씨 생일에 네. 미역국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네. 뭐 편의점 가면서 사 먹자 막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미역국은 안 먹었고요. 네. 좀 거하게 초밥과 이런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 몇 개더라? 네. 6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 한 60개 정도. 진짜 대단한 케미입니다. 먹방 케미 대단해요. 평화지 케미. 평화지 네. 케미. 주호 씨는 누구? 저는 의외로 태양이랑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태양이가 살짝 뭔가 먹거나 이럴 네. 때 그냥 편하게 먹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좀 되게 깔끔해야 돼서 에이. 뭐든지 물방울 한 방울도 닦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막 태양씨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은근히 그런 것 때문에 태양이랑 좀 많이 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태양씨하고 복근을 두 분이서 약간 크롭으로 사실 저의 의지는 아니었는데요. 그게 어쩌다가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일단 제가 무브대로 살짝 예. 거슬려 올라가서요. 제가 크롭일 줄 몰랐습니다. 예. 네,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요. 크롭일 줄. 나 네, 너무 깜짝 놀랐잖아. 예. 그 몰랐으니까 피자를 엄청 먹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제가 피자 먹은 거였어요. 예, 피자를 많이 먹은. 배에 힘주느라 춤을 잘 못 췄어요. 춤을 잘 못 췄고. 네, 배에 힘주느라. 그리고 이제 저번 주 토요일 음악 예.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몰랐습니다. 예. 몰랐고요. 많이 먹었어요. 메밀에 뭐 생선가스에 그래. 김밥에 엄청 밥, 먹었네요. 그때 밥 두 공기 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더 세 공기 가까이 그래.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죠. 예. 그러고 배에 힘주느라요. 예. 라이브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 배에 힘주느라 네. 이번 활동이 힘들었네요. 복식을 못 썼습니다. 아, 아쉽네. 네. 아쉬워. 여태 다음번에 영빈 씨 쪽으로 한번 추천 쓱 해봐도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때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또 스포 타임인가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9월에 네. 9월에 한번 입습니다. 오 왜? 오 주호 씨도 몰랐어요. 주호 씨도 몰랐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저 혼자 계획 중인 건데요. 아 네네. 네 판타지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거는 사고인데? 진짜로? 아 사고라니요. 방송 사고인데? 사고라니요. 그냥 공개가 아니라요. 네네. 또 멋있는 춤과 함께 아~ 네. 아~
뭐가 있습니까? 자, 판타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영빈 씨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짱이에요, 진짜 최고. 네. 예.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한 스푼, 퍼포먼스 한 스푼, 섹시미 아홉 스푼 넣고 돌아왔습니다. 어른 섹시미 보여주는 SF9이 2016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테일드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퍼포먼스 없이 노래만 들어도 너무 멋있는 곡입니다. 아, 여기 좀 궁금했던 게 인성 씨 벨트 떨어진 거 주호 씨가 맞아요. 맞아요. 그 순발력 대단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진짜 짧게 한 바퀴 돌고 네. 이어가는 게 있는데 네. 그때 제 발에 뭔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 뭔가 걸릴 게 없는데 뭔가 있다 해서 그렇지 바닥에 살짝 흘겼는데 있길래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각도가 인성이 형이 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것까지 딱 캐치를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두고 가야 되나 발로 차서 끌고 가야 되나 손으로 집어야 되나 네. 어떻게 한 1, 2초 동안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컷들이 나눠진 걸 앞에 리허설 때 보니까 아 이때 내가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지금 해야 되겠다 해서 챙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짧은 시간에 선택을 딱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진짜 최고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 씨는 뭐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인성 씨보단 인성이 형보단 재윤이 형이 그 뒤에 있었는데 네, 네. 다들리게 주호 매너! 주호 매너! 야 이거 치킨 잡힌다! 네, 맞아 최고였지. 진짜 멋있었어요. 상상간다. 재윤 씨 상상간다. 그럼 상상돼요. 근데 영빈 씨는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호가 진짜 프로 아이돌이 아닌가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 영빈 씨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 갔어요? 아니면 발로 찼어요? 어떻게? 저였으면 그 벨트를 제가 매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인성 씨는 원래 벨트를 안 매는데 살이 빠져가지고 흘러내린 거예요? 뭐 왜 흘러내린 거예요? 복대 같은 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약간 네. 그런 패션 네. 느낌이었는데 인성이도 다이어트도 네. 열심히 하는 그 살이 빠지면서 아마 그게 뭐가 네. 아니면 풀렸나 네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또 비하인드인데 네. 이번에 의상이 많이 바뀌고 네. 수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생겨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나. 네네. 그렇지만 주호 씨의 멋진 순발력으로 예, 정말 멋진 영상이 탄생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카메라가 막 돌고 그리고 막 다 떠 있는 막 이런 영상들 CG 막 있던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주호 씨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 제 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하는 파트가 네, 있는데 네. 그 신이 원래 없는 신이었는데 네. 제가 감독님한테 따로 부탁드려서 네. 저 동무 한 번만 추고 싶다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얼마든지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또 혼자 네. 동무를 쳤는데 그게 뮤직비디오에 실렸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되게 감사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아이디어였다. 이게 보통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많이 편집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게 실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감독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동무 파트는 사실 그렇게 좀 해줘야죠. 예. 네, 사실 동무를 제가 쳐본 적이 없어서 뮤직비디오에서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을 것도 같아요. 부담도 부담이었죠. 네. 왜냐하면 약간 그런 책임 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니 네. 있어야 돼서 근데 되게 즐기려고 했고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사실 뭐 태양 씨라든지 이제 찬 씨라든지 굉장히 탐낼 만한 그런 아주 파격적인 동무 파티였는데 그잖아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태양이랑 찬이 보면서도 많이 연습했어요? 또 연습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계속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목을 돌리는 안무는 또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멤버들 다 목에 처음 연습할 땐 담이 오지 않았을까. 아유, 어떻게 조호 씨도 담았었어요? 마사지건 샀습니다. 아, 이번 활동하면서 마사지건 어제 써보니까 좀 풀려요. 괜찮아요? 다원 형이 가져왔습니다. 아, 다원 씨는 근데 드라마하고 하면서 그거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저보다 근육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보단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일 겸 형 가져 선물로. 네, 그래서 절하더라고요. 예. 광고할 게 하나 더 늘었네요. 네. 마사지건 갈사. 연락 주세요. 주호 씨는 비하인드 혹시 뭐 너무 추웠다거나 뭐. 저는 보통 저는 다 즉흥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제스처를 미리 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현장의 세트랑 이런 걸 좀 보고 제스처를 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노래 분위기랑 제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더라고요. 아, 예. 이상한 뭐 그 무슨 유리 깨진 거, 거울 깨진 거 이런 거밖에 없어서 네네.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뭐가 있을까 하다 그냥 좀 목걸이가 반짝거리니까 좀 눈 시선에 맞추면 눈물이 빛나는 그렇죠.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즉석에서 짰는데 그게 풀로 들어갔더라고요. 다 그 아이디어를 넣어주셨네. 그래서 되게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코미디한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역시나 그거는 잘렸고요. 아, 네. 네. 맞아. 없어요, 채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코미디한 걸 했어요? 네. 아, 몰라 하지 하다가 소화기 하나 들고 와서 후후후 막 이러고. 아, 그거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안 소화기. 아, 아, 그래서 거울 이렇게 깨진 거에다가 본인 얼굴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가 그죠? 그게 주호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그런 게 기억이 다 나. 예전부터 봤던 그 모든 영상들이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거울 깨진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영규 씨 못 봤어요? 못 봤네. 사실 못 봤습니다. 네, 못 봤네. 아예 뭐 제가 봤고 판타지가 봤으면 됐죠 뭐.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그리는 널 2006년 길거리에서 이 노래가 수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발라 성시경의 거리에서가 2006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거리에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정규 리패키지 앨범 합산 300만 장이란 쾌거를 이룬 그룹이죠. K-POP의 꿈과 희망 NCT 드림이 2016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퓨처 흐르고 있습니다. NCT 드림이 러브게임 나와서 그 복권 숫자 6개를 불러주고 갔는데 2주 연속으로 3개가 맞았단 말이에요. 네, 영빈씨, 영빈씨가 불러준 숫자는 너무 안 맞아 이게. 아 그래요? 네, 안 맞았어요. 근데 이런 쪽의 행운은 좀 잘 못 맞춰요? 저는 사실 잘 안 했어가지고 네네. 제가 그런 운이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정말 없네요. 저는 평소에 잘 안 해서 네. 네.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을 위해서 틀렸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 한 6개 불러주고 가실래요? 오늘 네. 그러면 네. 일단 5. 네, 시계를 보고 얘기하시네요. 네, 22. 22. 20. 20. 24. 24. 네. 6. 6. 23. 자, 23. 23. 끝이에요. 네. 30.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20, 22, 23, 24가 다 몰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영빈 씨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여기에 반은 지금 주호 씨가 많이 아이디어를 또 줘 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요. 이런 거 진짜 못 하겠어요. 뭐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거 말고. 제가 네. 찝은 거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아, 진짜요? 24 하지 않았어요? 23으로 하셨습니다. 아, 제 생일 23. 24. 아, 맞아 맞아. 생일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불러 주는 거보다도 그냥 그 판타지 들하고 그냥 별똥별 벌어가고 저 이런 게 사실 저는 정서상 더 좋거든요. 그때 판타지가 우리 별 이모티콘 다 이렇게 내가 보내줬는데 그때 마음 어땠습니까, 영빈 씨? 그때 뭐랄까요, 되게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4시가 넘었죠 그때.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잊지 못할 추억이어서 뭔가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별똥별. 네. 정말 너무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예, 기억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네요. 예.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6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수없이 남자라면 노래방에서 버즈 노래 한 번씩은 꼭 불렀습니다. 불렀었나요? 아, 당연하죠. 안 돼, 서둘러. 원조 꼬미남 밴드 버즈의 남자를 몰라가 200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모든 뮤비 조회수가 억 뷰를 넘는 월드클래스 아티스트죠. 멋쁜 걸그룹 블랙핑크가 2016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휘파람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너무나 아름다운 두 남자 주호 영빈 씨와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주호 씨 못한 얘기 있어요? 저는 사실 못한 얘기를 또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언제든 불러서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 많아요. 네, 시간 많습니다. 아, 주호 씨 그럼 저희가 연락 따로 드릴게요. 보통 지나다니고 있을게요.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영빈 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박수현 선배님께서 네. 저희에 대한 이런 정보력과 또 사랑이 진짜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어머님 진짜 어머님보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 잘 많이 모르시거든요. 네네네. 사랑은 비교할 순 없지만 네네네. 그래서 너무 뭔가 힐링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몽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몽 안부 좀 전해주세요. TMI. 자몽. 자몽이가 이제는 집에 가라는 이제 그 말도 네. 알아듣고 집에 가. 네. 네. 일로 와 해서 이제 여기 방석 위에 올라가라는 그 말도 알아들어서 네. 진짜 천재가 아닌가. 아, 제가 보기에는 천재경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뭐 주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 집에 가라는 건 어디에서 그 문 앞에서 집에 가면 집으로 찾아가요? 이제 간식을 갖고 있다가 집에 가면 이제 집에 가고 네, 이제 또 간식 먹으러 오라고 하면 또 간식을 먹으러 오는. 아, 저희가 시간 관계상 후루 아빠 얘기는 못 들을 것 같고 그러네.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판타지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판타지 사랑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